야, 오, 벌써 지금 개창호가 나왔어요. 야, 빠르다. 아, 이렇게 아직은 시안이 막 큰 정도는 아닌데, 예. 오, 그리고 키로에 어쩐지 좀 가격, 키로에 지금 3만원인데 금액은 되게 좀 괜찮아요. 여름에 큰 거 사이즈는 키로에 거의 한 5-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개창호 회. 오우, 기가 막히다. 자, 오우, 갑오징어. 자, 서울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이렇게 청호시장에서 떠온 이 개장어, 회, 그리고 역시 청호시장에서 사온 이 갑오징어. 요 두 마리는 크기가 좀 크지 않은 거, 너무도 날 것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요 한번 사서 같이 삶아봤습니다. 자, 한 잔으로 또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라이브 송출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술집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병뚜껑 날아가면은 잘못하면 쌈나니까 집에서나 이렇게 해야지. 네. 첫 잔 소맥으로. 요거 좀 있으면 좀 이제 장어 몸이 좀 커지고 하면, 물론 뭐 맛은 그때 더 커지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한 거의 수산시장에서 사도 한 1.5배 이상 가격이 더 비싸질 거거든요. 혹시 지금 파는 데 있으면 약간 가격이 합리적이면 지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또 회, 이거 못 참죠. 우리 또, 아유, 뭐 샤브샤브로 해가지고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일단 회가 좋습니다. 아, 쏴자. 자, 여러분들 잔들 채우시고. 이거지. 식감이 진짜 죽여져요. 와. 예. 전혀 부족함 없이, 아우, 단단하면서, 야, 단단하다고 해서 막 질기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 턱, 어금니, 충분한 재미를 주고, 아. 그리고 사실 요거는 새꼬시 종류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호감이 될 수 있는데, 잔가시가 조금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잔가시가 또 씹으면 또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또 이거 좋거든요. 야, 기가 막히다. 죽여줍니다. 아우, 사사. 맞다, 맞아. 소주가 달다, 다르. 나 진짜 식감 너무 좋아요. 푸석하지도, 그렇다고 이제 너무 꼬들거리지도 않고. 아, 요건 꼭 한번 좀 내가 새꼬시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회로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쏴서. 아, 역시 오징어 연체동물 종류는 이 또 초장이 좋죠. 몸통 쪽은 쫀득. 야, 이 날개살 가 쪽으로 가면 저는 이 껍질을 웬만하면 안 벗기는 게, 이게 꼬드라니 또 씹는 재미가 또 꽤 있거든요. 아. 갑오징어도 날갯살 쪽인데 회로 먹으면 해삼 씹는 것처럼 꼬들하니 기가 막히거든요. 아유. 쏴서. 아유. 아유.
자, 이번엔 다시 또 잠깐 소외받았던 갑오징어 싸자. 자. 난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요 갯장어에 싸먹으려고 양파를 제가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아, 원래는 절반만 썬 그 양파 위에 딱 올려 먹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또 남편 맛있게 잘 조그맣게 먹으라고 배려해가지고 얇게 좀 썰어줬어요. 자, 술부심 있으신가요? 술부심 없습니다. 전 절대 술자리 가서도 절대 술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술을 좀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술 좀 덜 먹는 사람한테 너 왜 술 그거밖에 못 먹어? 요거는 에이, 술자리는 진짜 어디까지나 즐거워야 되는 자리예요. 같이 더치페이로 술을 먹는데 나보다 상대방이 술을 덜 먹는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에, 내가 그 먹는 술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갯장어는 또 양파 위에다가 쌈장하고, 아니 초점 왜 이러냐? 쌈장하고 요거 고추 해가지고 또 드시면 맛있습니다. 에이, 서서. 어우, 야, 이거 제가 식감이 진짜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양파랑 딱 이 식감이 딱 섞이니까 와우, 채소랑 부족한 퍼즐이 탁탁탁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 양파도 되게 맛있다. 와우, 싸서. 야, 근데 이거 진짜 양파 진짜 맛있다. 여러분, 양파는 와, 이거 제가 농협 하나로 클럽 하나로 마트 같은 데서 샀거든요. 야, 지금 이 회도 제철인데 지금 이게 완성된 게, 아, 양파가 아삭 달달하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맛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싸서. 갑오징어 다리. 아. 야. 아유, 자, 바로 한 잔 더. 사사. 역시 갑오징어는 몸통이야. 쏴서.
어우. 라이브 또 재밌는 거 맛있는 안주로 해가지고 또 진행할 테니까 오늘 또 애가 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